반미 좌파로 꼽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발표했습니다. 선관위는 선거 이튿날인 현지 시간 29일 0시 10분 80% 개표 결과 마두로 대통령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2013년 처음 대권을 잡은 마두로 대통령은 3선에 성공하면서 내년부터 6년 더 베네수엘라를 이끌게 됐습니다. 그러나 선관위 발표는 야권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65%를 득표할 것으로 보인다는 서방 언론의 출구 조사 결과와 크게 배치되는 데다 특히 야당 측에서는 야권 후보가 이겼다고 자체 선언하며 극심한 혼돈 상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.